수상한 생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상한 상호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따단!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어, 여러분 심장 보니까 어때요? 하트 모양 같나요? 이 심장을 한번 보면은 보면은 어때요? 제 얼굴에 거의 반만하죠. 제 얼굴도 꽤 큰 편인데 심장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심장은 우리 몸 곳곳으로 혈액을 보내주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슴에 살짝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와 관련해서 육상 트랙이나 쇼트 트랙처럼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왼쪽으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심장이 우리 몸의 왼쪽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달리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그렇다 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때요? 일상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원리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심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해부 실험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해부를 한다고 동물을 죽인다고? 그거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이 있어서 실험을 하는 것만큼이나 관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어떤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조를 관찰을 한다면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기능을 유추해낼 수 있다! 라는 점에서 해부 실험이 그 의의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실험에서는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절대 장난치지 않고 한번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돼지 심장을 해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이번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돼지의 심장인데요. 여러분, 돼지는 사람과 매우 유사한 동물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돼지는 사람처럼 이심방, 이심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돼지의 심장을 관찰한다면 사람의 심장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돼지의 심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핀셋, 해부침, 빨대, 해부용 메스와 해부용 메스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스날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베인다면 지옥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렇게 실험기구를 모두 준비했다면 해부칼로 하지 마시고 심장을 천천히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굵은 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굵은 선의 정체는 바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혈관입니다. 조금 전에 심장은 우리의 몸 곳곳으로 혈액을 보내주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심장도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심장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여기에 있는 혈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혈관이 확 막히게 되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슴 통증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답답한 느낌을 나타내곤 하는데 이런 질환을 보고 바로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관상동맥을 관찰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심장을 뒤집어서 관찰을 하면은 여기 구멍이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구멍이 세 개 구멍이 네 개 이렇게 큰 네 개의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각각 구멍의 이름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두꺼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혈관은 바로 우리의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대동맥, 그리고 얘는 폐동맥, 폐로 혈액을 보내주는 혈관, 그리고 얘와 얘는 각각 폐정맥과 대동맥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심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을 해보면은 옆에 이렇게 날개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 날개처럼 생긴 거는 바로 심방, 그리고 밑에 이 커다란 부분이 모두 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을 해부를 해본다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오른쪽, 그리고 이쪽이 제 왼팔이 있으니까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심방은 바로 좌심방,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심실은 바로 좌심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심방은 우심방. 이쪽에 있는 심실은 무심실이 되겠네요. 그럼 정말 그런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메스를 이용해서 심장을 이렇게 잘라놓고 관상동맥이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두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좌심실,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심실일 텐데, 그러면은 이 좌심실과 우심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우와, 오,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심장은 굉장히 근육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좌심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심실이 되겠네요. 근데 봐봐요, 좌심실과 우심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은 어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가 있냐면은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이런 얇은 막 구조가 관찰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심실과 우심방 사이에 이렇게 얇은 막 구조가 관찰이 되는데, 이런 막 구조를 보고 바로 판막이라고 해요. 이렇게 판막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판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좌심실과 우심실에 제가 각각 빨대를 꽂아보았는데, 좌심실은 지금 빨간색 빨대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오! 아까 보았던 두꺼웠던 혈관인 바로 대동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 혈관은 조금은 얇았던 혈관인 폐동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좌심실의 근육의 양이 훨씬 더 두껍고, 그리고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도 훨씬 더 두껍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좌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우리의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고, 이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우리의 폐로 혈액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폐로만 혈액을 보내주는 것보다 우리의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게 심장이 수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심실의 근육의 양은 더 많고, 그리고 대동맥이 훨씬 더 두껍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게 되신다면은 반드시 하나의 생명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안전에 유의를 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